네, 뭐 외관만 다른 줄 알았더니 무게도 다르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넌 나랑 좀 맞는 것 같아. 네, 시작부터 인사를 안 하고 한 줄평을 하는 건 뭐야? 네, 버즈비TV의 네,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약간 갑자기 네, 혼란과 네, 충격의 인트로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광현 씨가 일단 지난 시간에 너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275와의 선을 확 그으셨는데 네. 시작부터 얘는 좀 맞는 것 같다면서 호감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이별 통보, 이번 시간에 호감 표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로 피겨드는 전체적으로 목재만 달라진 건 아니고 살짝 그 뭐 스펙 변화들이 조금 있는데 일단은 가격이 472만원으로 약 50만원 정도 올랐고요. 권속가만 비교를 해보자면은 지난 시간에 275가 532만원 그리고 이 이치로 피겨드가 590만원 권속가가 굉장히 높아요. 20% 할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472만원이고요.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USA 그리고 두께 전장 105cm 두께 51mm로 똑같네요. 12플레이트 뚜레가 76mm인데 거의 차이 없어요. 사실 네, 그렇죠. 0.5mm 차이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 피겨드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네. 이 기본적으로 여기 사용되는 목재 구성이 그 합판 쓰는데 네. 그게 매포매 합판이란 네. 말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매포 피겨드 메이플 이런 식으로 얹은 거죠. 그래서 측판과 후판이 아니 상판과 후판이 전부 다 그 매포 피겨드 메이플 메이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그 후판 측판에는 그냥 일반적인 네, 매폼에 네.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약간 화려한 게 측후판도 그거 같은데요? 네, 측판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일단 후면부 보시면 후면부도 엄청 화려하게 화려합니다. 지금 피겨드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피겨드면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무늬목이에요. 무늬목 그냥. 네. 무늬가 뭐, 있다. 네. 플레인이 아니다. 네. 우리 뭐 저기 보면은 플레인 메이플 탑이 있고 플레인 메이플 탑이 있고 메이플 피겨드 메이플 탑이 붙은 것처럼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사운드적으로 엄청나게 뭘 주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고 무늬목으로서 우리가 약간 뭐 버드아이 메이플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버드아이라서 뭐가 더 좋고 이런 느낌을 확확 받진 못하잖아요. 허터손이라든가 뭐 이건 약간 좀 영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피겨드 메이플이 올라가 있고요. 4개의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넥 그리고 지판이 이거 좀 달라요. 원래 저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275가 로즈우드였거든요. 예, 리치라이트입니다. 허허... 리치라이트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밀크보틀, 그로브 오토매틱 튜너는 같은 스펙이긴 한데 있는데? 지난 시간이 실버, 이번 시간이 골드입니다. 네. 어, 멋있다. 네. 색감 네. 배열이 네. 멋있어요. 네, 그리고 너트 너비는 4.286mm, 4.42.86mm 네. 네. 본넛이고요. 지판, 다 똑같네요. 네, 지판 공열 반지름 305mm 네. 그리고 프렛 사이즈 22프렛까지 있고요. 프렛수 네, 스케일 길이는 629mm 24.75인치 깁슨 스탠다드 스케일입니다. MHS 험버커고요. 역시 이게 사운드가 똑같은 느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약간은 뭐 정체성 차이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일피스도 멋있네. 네, 네 투볼륨 투톤 원토글 스위치 그리고 브릿지가 지그재그 테일피스예요. 지그재그 테일피스. ABR1에 이번 시간에 지그재그가 약간 추가가 된 조금 더 고급형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고무를 단 건 이거 에피폰 넛사잖아요, 좀. 여기 고무 이렇게 돼 있고. 그러게요. 예. 에피폰에서도 많은 의견을 좀 이렇게 봤나 봐요. 띄워버리고 싶은데. 네. 이렇게 외관 먼저 살펴봤고요. 네. 확실히 조금 더 뭐 메이플 탑 이외에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살짝 뭐 바뀐 부분들이 있고 그러네요. 자, 무게 먼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그냥 275보단 조금 무거워요. 근데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2.98이요, 광현 씨. 전 18. 33. 3.33. 광현 씨 과연 뭐라도 전패 상품을 받아가실 것 같은데. 3.16 16! 오. 예, 네, 20g 차이로 제가 맞췄습니다. 광현 씨 전패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은 뭐? 아니겠지만 뭐 치킨 스낵이라도 뭐 간단하게 하나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좀 더 우렁차지 않아요? 더 단단해서 네. 더 튀어나온다. 확실히 튀어나와요. 뭐 중저음의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그냥 사운드 자체가 으악 이게 좀 더 있네. 알차네 소리가.
아니요, 있어요. 마샬? 좋아요, 좋아. 확실히 더 풍성합니다. 팬더 게임. 마샬 게임. 사운드가 확실히 좀 두 개가 네. 기존은 애초에 뭐 같은 픽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근데 이쪽이 좀 더 훨씬 사운드가 좀 전체적으로 크고 풍성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광희 씨는 어때요? 직접 연주 보시면서 좀 느낌 차이가 큰가요?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이치로 그냥 그러니까 그 할로바디 세미할로 있는데 제가 할로바디에 굉장히 가까우냐면 얘는 좀 세미할로 쪽에 아, 그, 느낌이 딱딱한 이게 같아요. 더 세미할로 쪽에 가깝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 딱딱하다라는 좀 단단하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예. 그런가 봐요. 풍성하기는 예.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쪽이 더 풍성한 예. 느낌이네요. 예. 예. 그건 맞아요. 네. 소리가 그 레인지 자체가 좀 더 크죠. 예. 네, 사이즈가 그러니까 EQ 자체가 좀 풍부해요. 맞아요. 그 느낌이 밑단만 있어요. 보강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큰 느낌이에요. 얘랑 좀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얘가 좋아.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 사운드 쭉 들어봤고 이건 어떤 연주곡 들려줄 건가요? 그냥 즉흥 연주. 즉흥 연주. 알겠습니다. 이것도 클린턴 위주로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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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조각현 스타일의 네, 프리템포 즉흥 연주. 예스 이치로 피규어드 모델이 확실히 좀 톤이 좀 더 네, 저쪽에서 좀 그냥 선명하고, 들어도 네. 네. 크고 선명하고 그러네요. 뭔 차이지? 뭔 차이? 이제 뭐 리치라이트로 바뀌었고요. 뭐 리치라이트는 뭐예요? 저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게 뭐 에보니의 대용품이에요. 네, 합성 수준 같은 거. 네, 리치라이트가 그러니까 에보니 대체 합성 수준인데요. 네. 에보니가 뭐 사실 되게 단단하고 좋기는 한데 이게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가공하기도 힘들고. 가공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뭐 되게 잘 갈라지기도 네. 하고 뭐 습도나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목재고 그래서 커스텀샵
무에서 이제 사용을 할 때 선호되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리치라이트가 훨씬 더 좀 쓰기가 좀 편하죠. 관리하기가 네. 편한 건 있죠. 그래서 깁슨에서는 커스텀 샵급에서도 리치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써요, 있습니다. 네. 에보니의 대체 합성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선생님부터 한 주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치와 깁슨의 합성어 뭐 좀 멋있는 거 없을까요? 그레츠? 그레츠. 네,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그레츠. 네, 그레츠. 네. 네. 그랬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만나자.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애정 공세를 막 하고 있어. 아까는 이별 통보하더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자. 아주 뭐 연주자로서 굉장히 마음에 드셨다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시계드 모델이 확실히 디자인적으로도 사운드적으로도 뭐 한 수위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네요. 아니 그냥 일반 이치로도 이쁘게는 생겼어요. 멋있어요. 아 네, 좋았어요. 근데 좋았어요. 저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을 때 너무 빈티지하고 개량이 조금 더 됐다. 아니 계량이 조금 더 됐다라는 네. 느낌이었잖아요. 네. 얘도 계량이 안 된 느낌은 아닌데 계량이 네. 그만큼 되긴 됐는데 그 빈티지에 썼을 때 그 매력을 좀 잘 남겨놓은 것 같아요. 네. 느낌이. 네. 그래서 저는 적절한 계량의 좋은 예 이렇게 그렇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도 네.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느 쪽이 계량이 더 많이 됐다라고 보기가 힘든 게 사실 사운드적으로 이게 더 모던하다, 이게 더 모던하다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좀 더 우리가 좀 기대하는 그런 할로우바디 사운드에 좀 더 가까우면서 가공이 잘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명쾌하고 좀 그 대상도도 높고 네. 여러모로 참 좋네요. 그렇습니다. 할인적인 가격 말고는 다 좋네요. 네, 470만원입니다. 아, 가격이 비싸구나. 네, 5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네요. 이거를 더 줘 말어. 이게 50만원어치야? 아니면 그 이상이야? 이건데. 자, 네, 점수 몇 대면? 대단. 오, 네. 다들 여기서 확 올라가셨네요. 7.5에서 8.5로 올라가신 거죠? 뜹니다. 이게 이런 거가 있는가 봐요. 우리 조강현 선생은 쳤고. 네. 저는 앰프 옆에서 듣고. 네. 저는 여기서 뭔가 이거를 가격대로 이렇게 비교를 해야 하고. 네. 직접 치거나 듣는 사람들은 확 아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주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이치로 이 피겨드 모델과 그냥 이치로와 네. 좀 이런 분들은 그냥 이치로 쓰시고 이런 분들은 뭐. 피겨드 쓰셔라 뭐 이렇게 해주실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차이가 이렇게 그냥 차이가 꽤 나거든요. 차이가 네. 꽤 나는데. 그러니까 요즘 아까 제가 이제 깁슨 안 좋은 루머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이렇게 퀄리티가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좀 그랬죠. 네. 그래서 뭐 이 라인이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저 악기랑 이 악기랑 무슨 그런 어떤 뽑기 차이인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둘만 비교해 봤을 땐 그냥 이거 쓰면 돼. 알겠어요. 50만원 더 주고 이걸 써라. 네. 뭐 좀 갈라서 타겟팅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역시나 안 갈리네요. 네, 재즈 엄마의 또 직설이 이치로 피규어들을 써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오늘 가시기 전에 간단한 팁 하나만 알려주시고 짧고 간단한 팁 하나 알려주시고 그냥 제가 많이 쓰는 패턴인데 그러니까 스케일에서 패턴이 중요해요. 패턴이 그렇죠. 패턴이 중요한데 얘를 패턴 중에 제일 써먹기 좋은 게 6연음 패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6개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거를 이제 지금은 예를 들면 이렇게 펜타토닉으로 썼는데 이거를 이제 응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제 251에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251에서도 쓸 수 있는 거죠. 뭐 그냥 메이저 스케일에다가 해도
그렇게 갑자기 이러면 스케일에 맞아. 쓰기가 좋아요. 아니면은 뭐 음을 하나 고정시켜 놓고 네, 이런 거는 정말 그 명곡들의 그런 속주 패턴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는 뭐 그런 아이디어죠. 제과일드나 무슨 게리무한테도 나오는 정말 뭐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데 좋네요. 이거 아주 뭐 효율적인 팁이 되겠네요. 그럼 지금 알려주신 게 따라라라라라 이런 패턴이 여섯 개인데 항상 6연음 연습하실 때는 6개랑 8개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를 이제 6개인데 만약에 이 템포에 제가 솔로를 하는데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해서 8개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8개로 칠 때는 8개가 3, 8에 24고 6개가 4, 6에 24. 24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번 치고 한 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8개니까 네. 네, 그래.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따라라라라라라라까지가 한 박자 되는 거죠. 네. 따라라라라라라라 그다음에 따라라라라라라라까지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8개를 끊어서 맞추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그런 패턴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그런 아이디어들이랑 비슷해요. 우리 3연음 패턴 가지고 또 따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박자와 패턴의 수를 일치하지 않게 해가지고 계속 가는 그 물고 늘어지는 그 느낌들. 네, 지금 이런 6연음 패턴으로 여러분들 스케일을 좀 더 다채롭게 테크니컬하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꿀팁도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재즈 엄마와 함께하는 즐거운 재즈 기타 리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피겨드를 써라. 였네요. 네. 피겨드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신. 좀 더 주고 좋은 거 써라. 네, 좀 더 주고 좋은 거 써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275 피겨드 모델까지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깁슨 커스텀샵에 또 우리 재즈 기타 라인들 할 게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해요. 네. 네, 재밌는 기어들 모아서 또 머지않은 시일 내에 우리 엄마 불러서 같이 또 즐거운 기타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줄평, 베스트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